어, 누가 오셨다. 어, 기다려. 오빠 문 열어주신대. 초롱이 나왔다. 누구지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원장님! 원장님입니다. 페트라 시스이사 김정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. 너야? 네가 초롱이구나. 네. 응? 아. 초롱아, 일로 와봐. 왜 도망가지? 제가 보니까 초롱이가 하는 행동들이 네. 너무 소심해요. 그렇죠. 귀가 네. 엄청 죽어있어요, 강아지가. 아... 초롱이가 왜 이렇게 말랐죠? 저희한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조금. 그러면 초롱이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? 저것도 문제긴 한데 눈이 네.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한 살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. 벌써. 그럼 올 때부터 시력은? 그거는 없어요. 저희는 몰랐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때도 증상은 비슷했었던 거예요? 네, 이제 부딪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, 아. 이제 아빠가 좀 이상하다. 아, 네. 그러니까 지금 자유급식 하시잖아요? 네. 그 사료가 지금 남아있는데도 지금 너무 말랐네요. 네, 왔을 때도. 올 때부터 그랬다고 네. 하면 뭔가가 혹시 최근에 네. 뭐 한 7개월 되셨다고 했잖아요? 네. 그 이후에 발작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? 발작은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네네. 오, 다행이네요. 그래도. 네. 처음 봤을 때 네. 애기인데 너무 마른 말라서. 거예요. 네. 그러면 뭔가 선천적인 질환이 아... 있지 않겠느냐. 이게 원래는 네. 지금 빛에 대한 반응은 하거든요. 네네. 대광반사라고 해서 네. 빛을 했을 때 동공이 이렇게 작아져야 네. 되는데 그거는 반응이 좀 늦기는 하지만 네. 그거는 하는데 시력이 정말 전혀 없는 건지 머리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마르고 한 건지 그거는 병원에 가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옳지. 직진만 하나요 혹시? 전 지금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방향은 없거든요. 얘가 알아서 좀 따라만 가는 거지. 지금 산책을 또 잘하네요. 그러니까 제가 네. 저 줄을 이렇게 리드한 게 아니잖아요. 따라만 갔는데 초롱이가 자기가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. 걷는 걸로만 봐서는 얘가 시력이 어느 정도 안 보이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혀 안 보이는 애들하고는 좀 행동이 다르긴 하거든요. 네네네. 가는 길을 너무 잘 뛰듯이 가니까 네. 지금 시력이 없으면 이 정도로 걸지는 않을 건데 두리번 두리번 할 건데 네. 어쨌든 지금 봐서는 시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네. 그거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지금 전문가,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모르는 예. 상태였어요. 시즌을 했을 때는. 이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네. 해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워낙 소심한 또 초롱이다 보니까 예. 병원이 또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저 낯선 환경이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? 네. 눈 검사. 각막이나 수정체나 망막이나 그런 쪽에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시신경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MRI 검사를 했거든요. 머리 쪽에 물이 차 있고 사고수조 낭종하고 뇌수두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물이 찼기 때문에 얘가 많이 힘들어했던 거예요. 발작하기 바로 전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도 보호자가 빨리 발견을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기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발작도 하고 발현됐을 건데 그 전에 연락 주셔서 이제 진단이 됐으니까 약 먹이시면서 치료 잘 하시면 아마 증상은 많이 호전될 걸로 보입니다. 그래도 이제 약물 치료로 가능한 건가요? 네, 이건 수술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네. 대부분은 약으로
95%는 약으로 오. 관리가 됩니다. 애들은 얘기하죠. 언제 오냐고. 저희 막내도 하물며 엄마 초롱이 어디 있어요? 언제 와요? 하더라고요. 아까 너무 예뻐했잖아요. 초롱이를. 또 하울링 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차피 올 거니까 그냥 새로 깔아놓고 했어요. 너무 또 없으면 허전해서. 애기 올 거라.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. 원래 있던 자리인데. 그래서 깔아놨어요. 와서 씨 싸고 똥 싸고. 아유, 우리 초롱이. 여기 있어야 되는데. 없네. 보고 싶네요. 네, 초롱이가 이제 집으로 네.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유. 아이고, 레기. 엄마 여기 있는데. 어디가? 우리 와서 집에. 레기 밥 줘야겠다. 레기 밥 줄까? 밥 배고파.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엄마 밥 여기. 엄마. 배고팠어? 밥 먹네, 레기. 아마 약을 먹이시면 아마 밥도 식욕도 있고 살도 찌고 되게 좋아질 거예요. 네. 천천히 꺾고. 네, 오늘은 잘 먹네요.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너무 허겁지겁 먹는 것 같은데요, 근데? 저희가 굶긴 게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굶긴 게 아닙니다. 아, 내가 이걸 모르고 계속 이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이 되면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. 더 많이 사랑해주고, 더 많이 챙겨주고, 더 많이 예뻐해주고. 어차피 저희 집 막내잖아요, 이제. 네. 내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. 네. 제 아들이죠.